네, 먼저 정자세로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화이팅 자세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사회자가 공항동 모아타운 추진위라고 선창하면 오른손 들어 화이팅 하고 외치겠습니다. 공항동 모아타운 추진위. 다음 사회자가 강서구 재개발은 이라고 선창하면 오른손 들어 김태우 하고 외치겠습니다. 강서구 재개발은 김태우. 다음 사회자가 강서구청장은 이라고 선창하면 오른손 들어 김태우 하고 외치겠습니다. 강서구청장은 김태우.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일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현 당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우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태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성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작은 당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가람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공항동 주민들의 염원을 국회에서 노력해 주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 국회의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이신 정희용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원내대변이신 장동혁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원내대변인이신 전주혜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인선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식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병헌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엄태영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정숙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경희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명희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성호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공항동 모아타운 추진위원회 참석자입니다. 배계숙 추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기현 자문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형률 2구역 추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현철 5구역 추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 100여 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회원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 말씀 순서입니다. 먼저 김기현 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서 하는 게 뒤에서 보일 것 같아서 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연휴 한참 뭐 진행 중인 그런 시점인데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공항동 모아타운을 잘 안 들려요?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연휴가 계속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항동 모아타운 추진위원회의 더 큰 발전과 모아타운이 제대로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김태우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으로 모이신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을 주변에 잘 퍼뜨려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잠시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신 만큼 빨리 재개발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옆에 우리 백예숙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함께 오셨고 또 여기에 보니까 자문위원장으로 특별히 곽기현입니다. 김기현이가 아니고 곽기현인데. 아이고, 막 우리 집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곽기현 위원장님, 또 자문위원장님과 또 박형률 2구역 추진위원장님, 또 그리고 5구역의 서현철 추진위원장님께서도 함께 오셨고, 또 우리 총무위원장님, 고문위원장님, 또 감사위원장님, 회계위원장님, 각 구역 추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많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와서 우리 신진호 그 자문위원장님에게서 상세한 말씀을 좀 들어서 아 이게 빨리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매우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잘 느끼고 갔습니다만, 그때는 선거 기간 중에 아니어가지고 제가 확실한 약속을 하면 선거법에 걸린다 그래서 그 말씀 못 드리고 갔는데 오늘은 확실한 약속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세게 쳐주시죠. 뭐. 저 혼자 오면 또 나중에 다른 말 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뿐 아니라 우리 윤재혁 원내대표님 국회 뭐 법안 모든 거 여기서 다 담당하시거든요. 윤재혁 우리 원내대표님, 우리 정책위원회 의장님, 사무총장님 이하 여러분 쫙 보시다시피 우리 당 국회의원들, 우리 최고위원들 한꺼번에 다 왔습니다. 왜 온 줄 아시죠? 제가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그런 보증을 하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러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특히 강서 지역은 더더욱 심한 것이 고도 제한 때문에 다가구, 다세대 이 밀집된 그런 지역의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개발, 재건축이 그동안 오랫동안 그 지연되어 왔는데 문제는 16년 동안 민주당 구청장 맡겨놨더니 이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씩 바꿔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냥 계속 밀어주면 정신 안 차린다.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이번에 시장을 오세훈으로 바꿔놓고 나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한참 담아가지고 역점을 두고서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강서구에 낙후된 도심 재개발하는 방법으로 제시를 했는데, 지난해 10월 달에 공항동 55-327번지 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오세훈 시장 뽑아놨는데 요 약속 잘 지켜내도록 우리가 좀 심부름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맞습니까? 아 그러려면 오세훈 시장과 말이 좀 통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울산에 울산광역시장을 좀 해봤거든요. 국회의원 하다가 울산광역시장을 좀 해봤는데 해보니까요. 시장하고 구청장 손발이 안 맞으면 일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구청장이 시장한테 가서 졸라대고 돈 내놓으라 그러고 이거 뭐 좀 개발 제한 풀어달라 그러고 지역에 사업 유치해달라고 막 각 구마다 경쟁을 하는데 아 이쁜 구청장한테는 좀 더 주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구청장한테 덜 주는 게 그 사람이 인지상정인 거예요. 맞죠? 마음에 쏙 들고 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더 밀어주고 아 진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한테는 아 좀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돈도 줄 수도 있고 각종 행위 제한도 풀어줄 수도 있고 그런 시장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하고 말이 통해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그걸 제가 확실히 느꼈는데 강서에 이번에 16년 만에 한번 싹 바꿔가지고 강서 발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 그런데 그게 뭐 김태우가 혼자서 얘기하면 에이 자기 말 내가 어떻게 믿냐 하실 것 같아서 김기현이가 와서 김태우가 하는 약속 막 팍팍 밀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김태우가 한 1년 남짓 구청장 했는데요. 취임하는 그해 작년에 구청에다가 원도심 개발팀 모아타운팀을 새로 만든 거 아시죠? 그래서 원도심 개발하겠다. 그래서 아예 조례도 전국 최초로 원도심 활성화 조례도 강서에 김태우 구청장이 있을 때 최초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 금년 초에는요 뭘 했냐면 재건축 재개발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을 여러 팀을 모아가지고 원도심 개발팀, 모아타운팀, 고도제한 완화팀 이걸 다 합쳐가지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내가지고 빠른 속도로 속전속결로 쾌속으로 이 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하겠다 그런 의지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인데 아, 이 사람이 구청장을 해야 제대로 일이 풀려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찾아뵙는 것은 아니 대통령도 아니 뭐 김태우 후보가 아 이거 저기 좀 공익 제보를 했던 거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 이래가지고 뭐 특별 사면 특별 그 복권을 다 했는데 그럼 대통령도 마음에 두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오세훈 시장 얼마 전에 왔다 갔죠 모아타운에. 모아타운에 와가지고 뭐 확실하게 막 그냥 왔겠습니까? 확실하게 하겠다는 마음을 사실 표현하기 좀 못해서 그랬지 마음은 안 그렇겠습니까? 김태우가 되면 야무지게 챙겨주겠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박수 한번 칩시다. 백승현님 맞죠? 예, 아, 시장이 그냥 왔다 갔겠습니까? 아, 왔다 갔으면 책임을 져야지. 김기현이도 왔다 갔는데 책임을 안 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모아타운 한번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아 대통령 그리고 아 집권당 대표 또 뭐 서울특별시장 거기다가 김태우가 했던 행정 경험 이거 다 합치면 아는 속도 될 것이다. 아 국토교통부 장관도 원래 우리 당 출신이죠. 아 국토교통부 장관도 도와줘야 이게 뭐 이카오가 풀릴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손발에 착착 맞을 수 있도록 해서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런 점들에 대해서 누구를 구청장 세워야 되는지 잘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첫날부터 신속 처리할 수 있는 쾌속으로 진행할 수 있는 속전속결 김태우를 꼭 좀 밀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명절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항동 주민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에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아타운 추진 문제가 여러분들이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아타운 추진 가장 잘할 후보 누굽니까? 김태호, 네, 김태호 후보죠. 그리고 네.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고 또 구청장을 하면서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되면 아마 우리 후보 그 약속대로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어도 되겠죠? 네. 우리 김태호 후보가 이 문제를 제일 잘 알고 있고 또 관심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추진력도 가장 뛰어난 분입니다. 이 추진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우리 대표님 계시고 또 서울시장 계시고 그 위에는 또 대통령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후보, 김태호 후보가 되면은 이런 문제들을 정말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어도 되겠죠? 예!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실히 좀 이렇게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당대표님도 오시고 저도 오고 우리 당의 정책위 의장도 오시고 사무총장님도 오시고 또 이 지역에 오랫동안 정치를 하시면서 우리 당을 위해 많은 공을 세운 우리 김성태 우리 공동위원장님도 와 계십니다. 또 서울시당의 김선동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다 함께 김태호 후보를 도와서 여러분의 수건 사업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호 후보는 그 구정 경험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더 세지고 더 강해진 후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더 세지고 강해진 김태우가 여러분들의 수건사업을 비롯해서 강서 발전을 위해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박대출 정책위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박대출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 명절, 제 지역에 열심히 추석 인사를 했더니 목이 다 쉬었습니다. 네. 앞으로 더 목이 더 쉬도록 더 열심히 강서에서 또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것은 우리가 바로 우리 강서 주민들의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태우 후보가 바로 강서 발전을 시키는 가장 최적임자라고 우리 국민님에서 믿고 추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믿으시죠? 예! 확실히. 예. 민주당이 지금 이번 선거를 가지고 정권 심판 뭐 이렇게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바로 정권 심판이 아니라 이번 선거는 강서방해 심판입니다. 강서 발전을 지금까지 가로막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강서 발전을 지금까지 못해오고 우리 강서를 소외되는 지역으로 만들어놓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바로 그런 선거입니다. 맞죠? 그렇게 동의하시죠? 네. 바로 우리 국민이 국민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강서 발전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 발전의 힘이 되는 국민의 힘을 믿고 맡겨주신 바로 누구겠습니까? 김태우 후보 아니겠습니까? 김태우 후보 지금까지 강서 구청을 돌봐왔습니다. 지금 초짜 후보에게 지금 겨우 이제 1년 반이 지나가고 이제 2년 정도 남아있는데 초짜 구청장 후보에 맡기면 되겠습니까? 구정을 아는 후보에게 맡겨주십시오. 바로 우리 정책위에서 김태 후보를 적극 지원해서 강서 구민들이 원하는 그런 각종 규제들 완화하겠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푸는데 정책위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철규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살림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 이철규입니다. 우리 강서구민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매우 반갑고요. 오늘 저희들이 온 것은 우리 강서구의 살림을 책임질 구청장을 뽑는 선거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강서구는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구청장들이 구정을 장악하면서 발전이 많이 정체되어 왔습니다. 우리 김태우 후보가 지난해 구청장으로 취임하고 난 다음 강서구의 많은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던 중에 정의로운 일을 한 것이 절차에 어긋나니 뭐니 하면서 구청장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서구민들이 뽑아세운 구청장을 한두 사람의 판사들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유로 구청장의 직에서 끌어내린 거 이거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태우 후보가 강서구청장으로서 계속 일하면서 하고자 했던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기현 당대표님과 당 지도부 윤재욱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또 우리 정책위를 책임지고 있는 박대출 위원장님, 서울시당의 김선동 위원장님과 김성태 우리 당협위원장까지 모두 한자리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보증인으로 나온 것입니다. 저는 당의 살림을 맡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국민들을 속이면은 여러분 국민들이 응징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말로서 국민을 속여온 정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번영이 있기까지 결과로서 우리가 이 검증받은 정당입니다. 우리 강서구민 여러분, 우리 특히 오늘 연휴 중간임에도 불구하고 백예숙 우리 위원장님, 추진위원장님과 우리 곽기현 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역별 추진위원장님들이 모두 한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나오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열망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구청장을 내면서 구민들의 뜻을, 당원들의 뜻도 묻지 않고 그냥 당대표 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을 내꽂은 그 구청장 후보가 구청장이 되면 구민 여러분들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당대표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당대표의 뜻을 따르겠죠? 우리 당의 김태우 후보는 당대표가 찍은 후보도 대통령이 찍은 후보도 아닙니다. 우리 강서구민들의 뜻을 묻고 강서구에 있는 우리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세워진 후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태우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강서구민들이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이 자리에 계신 저희들이 보증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실 거죠? 네, 믿습니다. 다음으로 백예숙 공항동 노아타운 추진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항동 노아타운 추진위원을 총괄하고 그리고 저희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그 대표성을 가진 백예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추석 연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주민님들 많은 관심 가지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위원님들 다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국민의힘의 우리 김기현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일 마음에 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예, 약속을 지키겠다. 그 다음에 증언, 증인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저희 공항동 모아타운 모든 사람, 주민과 저희 위원들의 한결같은 그런 염원이고 꼭 듣고 싶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 공항동, 특히 강서구는 이상하게요, 우리 서울시의 어떤 구보다도 뒤떨어지고 또 임대주택이 많고 막 이런 말들이 제 생애에서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야말로 우리 강서구, 특별히 공항동, 이 공항동의 상징은요, 우리가 그냥 이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그런 동네가 돼야 되겠기 때문에 저희들 염원이 한결같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여기가 무슨 노후된 주택이나 무슨 낙후된 지역을 개선시켜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고요. 사통팔달 공항을 품은 우리 공항동 모아타운 도시개발 사업이야말로 강서구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상징적 도시개발 사업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 강서구가 대체 불가한 로컬마크이자 전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모아타운 도시개발 사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 끝은 심히 창대할 것이라고 믿고요.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태우 후보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 강서구청장 김태우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네, 오늘 그 아직 연휴 중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몰려와 주셔서 여러분들의 이 개발에 대한 의지가 열망이 얼마나 큰지 저와 우리 당 지도부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우리 좀 전에 우리 백희숙 위원장님께서 뭐 낙후됐단 말 좀 듣기 싫다라고 하셨는데 어렵다고 얘기해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공항동은 공항 칼국수가 제일 유명했죠. 예. 공항동은 소음을 바로 직격탄으로 맞는 것이에요. 바로 공항이 있고 고도 제한도 가장 직격탄을 맞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민주당 구청장 16년 동안 방치되어 왔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이 모아타운 특히 많이 늘었죠. 사람의 말은 했던 일로 봐서 성과로 봐서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취임 직후에 4개월 만에 인근에 있는 건폐장 제가 김포시로 이전하는 거 합의 봤죠. 그리고 다른 쪽 동네 얘기지만은 화곡동 공공주택 복합사업 6개월 만에 국내 최대 규모로 제가 최종 후보지로 5580세대 끌어온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다음 차례가 어딥니까? 예, 공항동이죠. 근데 네네. 우리 모아타운도 공공주택복합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강서구가 현재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위 규모입니다.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많이 그동안 낙후되었고 힘들었던 만큼 더 많이 보태줄 걸로 믿습니다. 오늘 저도 이 약속 드리고 우리 김기현 당 대표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이 빼박이에요. 영상으로 지금 증거로 지금 남겨놨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 뭐 평생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님뿐만 아니라 여기 오신 지도부께서 한결같이 지금 보증을 섰습니다. 이런 보증, 당 지도부가 모두 해주는 보증 이 공항동에서 했습니다. 확실히 김태우가 수건사업 두 가지를 6개월 만에 이뤄냈던 속전속결의 수건해결사 김태우가 공항동에서 여러분들의 수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성태 공동선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공항동 우리 주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가 이렇게 추석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출동해서 우리 김태우 후보의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런 노력은 아마 우리 당이 처음일 겁니다. 우리 직권당은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국민의힘입니다. 반드시 공항동 모아타운이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속전속결로 이루어져서 내년 총선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제가 심판받을 수 없겠죠? 우리 김태우 후보 반드시 당선시켜서 공항동을 이제
김포공항 국제공항 관문도시. 여기 보면 조금 있으면 또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바로 김포공항 옆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항의 복합 환승 터미널, 또 국립항공박물관, 공항동은 이제 서울의 중심 선안권 경제 발전의 가장 중심 지역으로 우뚝섭니다. 여러분들과 국민의 힘이 김태우와 함께하겠습니다. 김성동 서울시민위원장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우리 김기현 당대표님 우리 당 지도부 총 출동했습니다. 오늘 공항동은요 한마디로 공항동 모아타운 특구가 되었다. 오늘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아타운 여러분 모아타운 누가 집행을 하죠? 오세훈 서울시장이죠? 그리고 저는 서울 우리 당의 서울시당의 대장입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 김선동입니다.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당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모아타운 끝까지 챙기고 속전속결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하나 주변에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저는 강서가 먼저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뽑는 선거 아니고 국회의원 뽑는 선거 아닙니다. 강서 발전. 이번에는 강서가 먼저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강서 발전을 위한 힘 있는 구청장 누굽니까? 김태우죠? 예. 여러분들이 한 분이 10명씩 지지를 만들어내시면 김태우가 모아타운 쾌속 추진 할 것입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후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